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올해 주도 테마로 온 디바이스 AI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탑재되는 또 여러 가지 스펙과 함께 같이 이제 본격적인 온 디바이스 AI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IT 기계가 스마트폰을 떠나서 이제 노트북이나 뭐 여러 가지 가전 쪽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까지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쪽에서 에이징 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에이직 쪽에 설계 디자인에 주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AI 반도체 쪽은 7년 만에 한 3배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주문자의 맞춤형 쪽에 반도체 쪽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TSMC 국내 유일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드리 쪽을 앞서서 이제 또 관련된 설계 디자인 쪽에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개월 관련된 상장 이후에 확약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 동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주가가 한 단계 지지권을 어느 정도 잘 마치고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 쪽에서 직전 고점대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한 7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에이직 랜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다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토스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 토스 운영사인 그 비바리 퍼블리카가 있는데 11일 그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그 입찰 제안서를 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P에 대한 접수를 좀 마감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RFP 참여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15조 이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달 적격 후보자 수립 후에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관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월드나 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그 토스와 관련된 상장 기대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인데 이 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은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은 공동인증 글로벌 관련된 간편인증 관련된 AI 보안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의 경우에는 그 동사가 톡스뱅크 지분을 2% 약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결국 토스 관련된 주로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다채롭게 AI 및 로봇과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AI와 그 로보틱스의 연구 개발에 따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러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도 예측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6G 이슈와 사이버 보안 등의 그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폭을 일부 좀 막아준다 한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찰시장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매물대나 이런 구간에 잘 앉혀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총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하니까 크게 이제 상승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45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토스뱅크 지분 2%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전자인증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